저 왜냐하면은 나는 생각했단 말이죠. I had thought that SV 보충으로서 저리 온 경우입니다. Majority against me, 나에 대항하는 많은 사람들이 would have been far larger,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나는 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투표해 보니까 의외로 뭐 반대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 차이가 없더라. 그렇죠? SV 다음에 보충어로서 C가 와 있는 경우죠. 이게 보충어입니다. 동사의 보충어이고, 접속사고 그 속에 the majority against me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죠. 명사구입니다. 그죠? 명사구의 요소로 이제 보이시죠? 이게 수식어고, 아니죠. 이게 수식어고 명사고, 요거는 뒷수식으로서 전치사구가 와 있는 경우죠. 그죠? 다음에 would have been 여기까지가 동사구이죠. 과거 더하기 법 더하기 완료 더하기 비동사 이렇게 동사구로 구성하고 far larger 이게 동사의 보충어. 그죠? SVC 마찬가지로 SVC인데 이 C가 SVC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죠? 간단한 구조. But now, 그러나 이제 had 30 votes gone over to the other side. 만약에 30표가 다른 편으로 넘어갔다면 I should have been acquitted. 난 아마도 석방되었을 거예요. 근데 30표 차로 사형 선고를 받았단 말이죠. 30표 차이로. 30표 배심원들이 몇 명인지 모르겠네. 배심원들이 뭐 수백 명 되는가 봐요. 요거는 이제 볼까요? 이것도 문장이 참 재밌는데. But now, 그러나 이제. 이건 접속사입니다. 이건 접속사니까 일단 빼버리고. 그럼 여기까지가, 이게 보충어입니다. 보충어이고, 이게 주어. Should have been acquitted. 요게, 동사구이죠. 일단 동사구부터 한번 볼게요. 동사구만 보면은 should have been acquitted 이것만 먼저 볼게요. 보면은 시제는 과거, 과거고 더하기 법 조동사 will, shall, can, may 완료 조동사 have, en 더하기 수동 조동사 be, en 더하기 동사 acquit, acquit 이게 동사죠. 과거, 법, 완료, 수동, acquitted, 동사 이렇게 합해져서 동사구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죠? 순서 이제 정확히 눈에 들어오시죠? 법, 완료, 진행, 수동. 진행이 만약에 들어와 있다면 완료와 수동 사이에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볼 거는 이제 이 보충어입니다. 이 보충어는 원래로 따지면은 얘는 접속사. 접속사가 있어야 되고, 이때 접속 if입니다. 다음에 주어. 주어는 I입니다. 다음에 동사구가 head입니다. head는 과거 더하기 동사 have가 합쳐져서 head가 된 거죠. 다음에 보충어가 C로서 30 volts. 죄송합니다. 엉뚱한 거 있었네. 주어는 30 volts가 주어고, 그리고 gone over, go over이 과거와 수동이죠. 아닙니다. 왜리 왔다 갔다 하죠. 그냥 과거와 go over입니다. go over이라고 하는 동사. 다음에 보충으로서 전치사구 to the other side가 있죠. 이제 보충의 형태 다 알겠죠? 보충의 형태, 명사가 오거나 이렇게 전사구가 오거나 뭐 절이 오거나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올 수가 있다는 거,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니까 이게 접속사가 빠져버려 가지고 왜 그렇죠? 인터넷이 끊겼습니다. 그럼 치우고
지워놓은 것도 안 되네. 이거 지금 인터넷이 끊겼습니다. 말로 그냥 갈게요. 이건 보지 마세요. 보지 말고. 자, 이게 주어고, 다음에 had gone over. 완료 조동사 있죠? have en. 다음에 go over이 동사, 완료 조동사가 들어있습니다. 다음에 to the other side가 보충어, 전사구 와 있는 경우입니다. SVC 문장이죠, 그죠? 이제 접속사로서 if가 있던 것이 날라갔죠. 그럼 다음 시간에 이 접속사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이 끊겨가지고 요거, 요게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이.